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화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간증한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다 붙잡았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예, 그의 큰 일을 이야기합시다. 성경책은 뭐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고 또 정말 복음적인 설교를 정말 아름답게 했던 저희 생애에 가장 인상 깊고 영향받은 설교자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이제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셨지만 독일의 신학자, 교수, 그리고 목사님 그 베를린에 가면 베를리너 돔이라고 그 국회의사당 옆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돔 형태로 된 교회죠. 베를린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곳에서 설교할 때 3천 명이 모여서 정말 바늘 떨어지는 소리 들을 만큼 경청했던 그 명설교가인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성경은 뭔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책, 빌더북 거테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야기의 이 옷을 입을 때 상상의 나래를 펴고 또 불가능한 일들을 그 안에 담아놓기도 하고 예, 그 안에는 슬픔과 또 기쁨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교차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황되다거나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안에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숨이 이렇게 숨이 흐르고 있습니다. 숨이 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들은 이야기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기 때문이죠.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은도끼, 금도끼 이야기, 또 이솝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사랑의 빙점, 또 우리들의 그 이별과 그리고 재회와 또 회복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야기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떤 권선징악 혹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힘, 거울과 같은 힘, 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힘을 갖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 그런 어떤 거룩한 목적을 가진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성경은 그 이야기들의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책 안에서 바로 그런 숨은 그림들이 발견되고 참 이상하죠. 예, 나와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이 이야기들 속에서 어렸을 때 저는 성경 그 사화집이라는 이제 그림이 많이 들어있는 성경 이야기 책을 아주 어릴 때 읽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이야기 책인 줄 알고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 읽은 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계속 성경 퀴즈에 나가면 예, 1등을 할 만큼 충분한 미천이 됐습니다. 상금은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 초등학교 졸업하면 뭐 이 정도 이야기는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뭐 바다가 갈라지고 뭐 이런 이야기,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고 구름 타고 간 이야기, 예, 그 이야기는 초등학교만 지나가면 이제 사라질 줄 알았어요. 세상은 그보다 훨씬 더 사실적이고 그리고 세상은 사실 더 비정하고, 예, 제가 중학교 때 영어책에서 본 그 영어 그 한 문장이 예, 지금도 생각납니다. Life is cruel. 예, 인생은 비정한 거야. 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예, 그게 우리 영어책에 있었고 여러분 없었어요? 예, 중학교를 어디를 나왔느냐가 또 중요하죠. 근데 아, 인생은 비정한 것이고 삶은 음험한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그런 이야기는 우리와 관계없을 거라고. 그런데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마치 이게 예, 스케치북에 연필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가는 이야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진짜 보니까 그 스케치로 그렸던 이야기가 실제 풍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왜 영화 그 뭐라 그래요? 오프닝 장면 같은데 시작할 때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이렇게 예, 스케치로 이렇게 나가고 사람도 그러다가 조금 장면이 바뀌면 그 실제 장면이 참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거 좋아요. 뭐 아이들이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역사와 그 다음에는 성악가들이 뒤에서 촥 비인선연합창단이 나오면서 막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빵빵빵빵빵빵 나. 네. 네. 좋았어. 이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요. 근데 네,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셀스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젠가는 살아있는 이야기를 옷 입을 것이다. 그런 거죠. 네. 우리 할머니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 우리 어머니의 못다 이룬 꿈들은 네, 바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되고 그리고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하나님 말씀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는요,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소위 메타 스토리. 이야기 속의 이야기, 그 진짜 이야기, 핵심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위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이렇게 둘러싸 놓으셨어요. 둘러싸 놓으셨어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낸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은 이 성경의 그림책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또 우리의 인간의 역사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 지나고 그 동화 같은 이야기는 사라져버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치 천둥처럼 내 마음에 다가올 때 그 이야기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험한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역사의 인생에 고민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다가 어느새 인생의 성인이 되어버린 이제는 내게 새로운 게 없을 것 같은 그날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운데 비수처럼 찾아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다시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가 공부도 하고 배울 만큼 배우고 인생의 모든 비정함도 알고 사실적인 모든 것도 알고 그 인생의 마루타기에서 우리가 다시 그 이야기 속으로 초대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그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힘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너무나 멋지고 복된 이야기예요. 복된 생각입니다. 저는 베스트셀러를 한번, 요즘은 무슨 책이 베스트셀러일까 하고 이제 한국에 가면 교보문고 뭐 어디 이렇게 가보잖아요. 또 인터넷 yes24.com 해가지고 책이 뭔가 요즘 있나, 뭐 서울대 학생들은 요즘 무엇을 읽나, 한국의 인문학회에서는 어떤 책을 추천하나, 이상문학 수상집은 무슨 소설을 누가 냈나, 이런 걸 이렇게 쭉 보는데요. 보면 사실 좀 시시해요. 그 전문가들이 시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굉장한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뭐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뭐 10년 후에 트렌드는 뭐가 될까, 우리는 뭐를 먹고 살아야 될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X세대, Y세대, Z세대 무슨 세대가 올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65일 이 말씀으로 우리 발에 등을, 옛날 사람들처럼 이렇게 등을 이렇게 켜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말씀과 함께 사는 생활은 결코 헛되지도 않고 또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베스트셀러니까요. 실패하지 않는 베스트셀러죠. 스테디셀러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언젠가 우리의 이야기가 실제로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 없는 그 변방에서 기근의 시절을 살면서 한 작은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가슴에 담아 사랑으로 섬긴 이야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서 보았던 수넴 여인. 그 수넴 여인에게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수넴 여인에게 이제 아들을 예언하죠. 아들이 낳고 아들이 머리가 아파 죽게 되었을 적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아들을 살려내죠. 아들을 살려냅니다. 예, 그 아름다운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을 맺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떤 파장과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지를 오늘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수넴 여인이 귀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귀부인이면 뭐합니까? 가뭄이 계속되는데 7년의 가뭄이 계속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빈궁하고 기근이 점점 심해져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이야기에 이 여인은 수혜자가 됐잖아요. 자기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이야기는 무슨 힘이 있느냐면 그냥 수혜자로 참여한 건데도 어쨌든 핵심 등장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싸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큐티 세미나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참여해줬으니까 나를 도와줘. 근데 뭐 괴롭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애프터 서비스가 계속 따라다녀. 그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야기 안에 들어오면요. 예, 제가 영화배우나 탤런트들을, 뭐 저는 드라마를 안 보니까 탤런트는 몰라요. 네, 영화배우 제가 좋아하는, 주로 성격파 배우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되게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예, 뭐 에드워드 노튼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예, 그리고 유명한 톰 행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 좋아하죠.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보고 좋아했던 우드 잘 치는 클린스티드 우드, 뭐 이런 사람들을 뭐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모든 이야기 속에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연기를 잘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영화배우 치고 연기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연기 못하고 어떻게 영화 배우가 되죠?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오면은 될까요? 왜 메릴 스트립이 나오면은 뭐 가슴이 뚫린 영화에 나오든지 아니면 뭐 메이슨 스퀘어 다리 나이가 들은 러브 스토리로 나오든지 왜 영화가 될까요? 예?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왜 영화가 될까요? 예. 그가 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면서부터 그 이야기가 파급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의 사람을 보면 어떤 연상이 되기 때문에요. 예. 연상 효과가 예? 어소시에이션이 일어나면서 연상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이야기에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그 이야기에 힘을 나도 입게 돼요. 그래서 또 캐스팅이 된다니까? 네, 장담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분명히 또 캐스팅이 될 거야. 오늘 속으로 나는 마지막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올라갈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두세 명 있어 보이는데 그럼 다시 올라올 겁니다. 할렐루야. 마치 몽유병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런데 다시 여기 올라올 거야. 그리고 간증도 하게 될 거라고. 왜냐하면 이야기는 이야기를 부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수넴 여인이 7년 가뭄이 계속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근데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예언합니다. 그 얘기는 그 가뭄이, 기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주권 안에 없었다면 엘리사도 모르죠. 그런데 아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하죠. 여인은 그 이야기 안에 들어왔어요. 혜택을 입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혜택은 계속돼요. 왜냐하면 이야기의 인사이드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은 해안에 있는 그래도 물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7년 동안 네 가족이 가서 도피를 하고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고 오면 좋겠다. 엘리사가 그렇게 권유를 하니까 순종해서 갑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 블레셋에 가 있는 동안에 아마 그 남편은 죽은 것 같아요. 예. 열왕기하 4장 13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게하시가 예. 셜록 홈즈의 조수 왓슨 박사 역할을 하는 엘리사의 사환비서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그 여자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녀의 남편은 늙었고 라고 얘기하죠. 예. 나이가 많은 남편인데 그 사이에 아마 기근 중에 힘들어서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7년 후에 그 아들과 그 부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당시에 예, 이제 홀로 된 사람, 즉 과부는 굉장한 권리가 적죠. 7년간 가뭄이 있다가 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에서 점점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인권법이죠. 고아와 과부를 정말 대우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상해 주는 나라인데 자기의 토지, 자기의 재산 환수받을 그 길이 막막한 거죠. 그리고 엘리사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그녀는 어디로 가냐면 왕궁으로 갑니다. 왕궁으로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아마 신문고라도 두드리고 그리고 내 재산을, 땅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려고 가고 있는데 그때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스라엘 왕궁에 왠지 모르지만 엘리사는 없고 엘리사의 비서 게하시가 왕하고 독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잖아요. 멋진 우연이 있는 이야기죠. 멋진 우연이 있는 이야기. 어제도 그제도 우리들에게는요 그런 멋진 우연이 있는 이야기가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아니야, 더 나쁜 이야기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 하고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아니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알고 있어 라고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왕궁의 이야기. 왕과 게하시가 얘기하고 있는데 왕이 뭔가 엘리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많은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왕이 그러면서 이 게하시에게 야, 니네 그 스승인 엘리사가 행한 이야기들 중에 정말
그 재밌는 이야기, 놀라운 얘기 좀 해줘. 그랬더니 게하시가 이 내 말씀 드러나보소. 그리고 이제 시작한 이야기가 그 수넴 여인의 그 남편은 늙었고요. 그 부인이 너무 착하걸랑요.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이 올 때마다 그분이 그냥 너무 강권해서 대접하고 그냥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는 말이 왕이나 사령관에게 내가 부탁해 줄 말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인 내가 일 없습니다. 내가 무슨 평범한 백성이 왕이나 사령관에게 내가 무슨 부탁할 일이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예. 와, 근데 지금 부탁할 일이 생겼잖아요. 네? 놀라운 복선이죠, 또. 별로. 여러분 오늘 묵상하면서 그런 거 아셨어요? 몰랐지. 예? 예, 몰랐어요. 우린 이단이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부탁을 할 거 있느냐 그랬는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성격도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 약간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나섰죠. 선생님, 벌써 부인이 아이가 없잖아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는데 상속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생기라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에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아파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엘리사 선생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죽은 아들, 숨이 떠난 아들이 손에 그리고 입에 자기 몸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왕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왕이 야, 눈물병을 좀 가져오너라. 그 네로가 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감동을 받고 야, 참 멋지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왕이여 누가 청원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누군데 지금 얘기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라고 합니다. 왜? 아니 뭐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이제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났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왕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바로 그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블레셋에 가 있다 와서 내 재산을 찾고 생계를 잇도록 그래서 나와 내 아들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왕에게 청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이야기가 작은 이야기를 낳고 그 이야기는 계속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엘리사가 왜 왕이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여인이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무슨 사건을 당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감춰놓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갖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내가 갖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색을 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저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넘어져서 혼절을 해가지고 숨을 못 쉬고 가서 병원에 갔다가 CT를 찍고 뇌파 검사를 하고 이제 괜찮은 것 같으니까 퇴원하라. 아직 경과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이겨내고 일어나면 선물을 줘야지. 좋은 선물을 할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는 그런 것도 이 이야기에 저도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예,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참여합니다. 나도 거기에 기도하고 나도 거기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예, 엘리사의 이야기에 그 수넴 여인과 게하시와 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멤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생명 이야기를 낳습니다. 멋지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정작 엘리사가 있지도 않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없는 그곳에서도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계속해서 살아있고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 이야기를 이 큰 일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파격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한 관리를 정해가지고 그 여자의 재산을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의 소산을, 소출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이야기 속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그 메타스토리,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시 또 우리 딸과 아들들의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들의 이웃의 이야기가 되기를,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는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대행하고 그가 받은 작은 사랑을 우연으로 받지 않고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하고 그 축복은 죽음의 고비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그들은 받은 것일 뿐인데도 여전히 은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혜택을 입은 그녀가 또다시 은혜의 혜택을 입으며 축복의 계속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이야기의 내부 인물 당사자가 되십시오. 구원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주의해야 될 거, 뭐 그럴까 봐 냉소주의는 금물입니다. 이 이야기의 냉소주의는 금물입니다. 뭐 그럴까 봐 불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불신과 냉소주의는 몫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는 쓰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쪽에는 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완성해 나갈 겁니다. 바람 빠진 풍선은 불어서 다시 완전한 풍선을 만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미치는 곳에서 당신은 다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